백신 늦다미. 그 빨리 맞고 싶다미. 어. 하여튼간에 나라 망하고 나라 망 다 죽었으면 좋겠나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로 백신 접종하는 한국. 미국과 미국, 일본 가든가 그러고 딴 데 가요 그냥. 뭘 한국에 있습니까? 무조건 욕을 하려 그래. 딴 데 가라, 딴 나라 가라고. 거기가 살아보시라고. 일본 가 살아라 그냥. 니네 나라야 거기가. 김성수, 박지윤의 유법 천지. 뉴스가 나왔을 때요. 이때가 SBS하고 KBS에서 이제 내 나라 네파이 네파이 내 나라 그거 보도를 하고 시사 프로에 나오면서 그 직후에 다들 인터뷰를 한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하고 이상동 교수하고 나도 지금 사찰 당했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였어요. 명진과 봉은사를 옹호하는 논조 전개는 자제토록 협조를 강화한대. 언론사한테 보수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 미디어 워치 이런 데입니다. 명진의 부조리 의혹 설 등을 기획 연재 보도토록 해서 명진의 신뢰도에 타격. 이게 와. 부조리 의혹이나 설이라고 하는 건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찌라시에 난 슬리는 거 아닙니까? 찌라시죠, 찌라시. 이게 언론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니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 정권 때는 이러면서 많이 챙겨줬나 봐. 그건 우리 알 수 없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죠. 그리고 그 챙겨준다는 게 어떤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은 길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렇게 달라드는 것 같아요. 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채청 등과 긴밀 협조하에 좌파의 부정부패 등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DB를 구축해라. 그리고 좌파 견제 대응 논리를 활용해라.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좌파 핵심 인물들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폭로 기사, 비난 사설, 칼럼 게재를 측면 지원해라.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게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국정원이 이렇게 행정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한다면 논리 전개가 우리 한번 또 돼야 되겠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 수석 비서관이 이제 연관이 될 건데 예. 지금 말대로라면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 홍보 기획관 하던 정보수석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여기는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한 권력이잖아. 그렇죠. 가장 센 권력이라고. 가장 센 권력. 예. 선출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명진 및 봉사 관련 홍보성 보도가 명진을 미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기사를 검열한 거야. 그렇죠. 기사를 봤죠. 네. 기사를 검열했어. 그리고 기사와 자제를 촉구했어. 또 보수 인터넷 매체 대상 명진의 좌파 활동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독려했어. 하명 기사야. 하명 기사. 자,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국가가 검사도 해봤잖아요. 예, 국가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 증거도 이렇게 있어. 증거 다 있어요. 증거 다 있어. 100%, 증거 100%. 이거는 가면은 무조건 기소야. 그리고 이걸 기조로 해가지고 다 압수수색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박형준 자택 뭐 이런 데 다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야.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범죄는 좀 힘들어요. 직권남용죄 뭐냐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돼요. 사실은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북한의 간섭 잡고 정무수석도 그렇지. 예, 정무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직권을 남용해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이런 어떤 정보나 캐라 그러고 아니면 인터넷에 막 뭐 하라 그러고 요게 범죄가 된다라는 게 네. 이제 기본적인 직권남용죄 시스템이거든요. 야, 언제부터 이 직권남용죄가 싹 다 무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왜 그때 언제부터 무죄가 됐냐 하면 양승태가 구속이 되고 그때부터 법원에서 법률을 좀 바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법률을 구성하냐 하면 직권이 없는 식으로 해가 무죄를 해주기도 하고요. 공무원 부하들이 뭐 얘기 들어도 그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또 위원회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무슨 권리 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이 되느냐라고 무죄가 되고 어쨌든 논리는 뭐 다양합니다. 그 우병우 같은 거 되게 웃겨요. 네. 우병우가 민정수석인데 사찰 같은 거 하고 막 비위행위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은 그 대통령의 어떤 비위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 측근 조사. 그건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럼 박근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병우 무죄. 그럼 지시 안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무죄입니까? 하여튼 그런 논리를 계속 구성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무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시도 되게 골 때린 게 어느 정도나 되냐면 문건이나 그렇죠. 혹은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로 이렇게 구두로 해서 될 테지가 구두로 않습니다. 야 너 알아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박정희처럼 임자. 임자. 임자 알았어. 뒤에는 내가 있잖아. 알았어. 임자. 내가 죽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김영웅이 죽이라 한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집권이 아닌 것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법리를 지금 구성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제가 우리 모두의 우리 법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이런 얘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직권남용죄 전 뭐 좋은 범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법 전에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걸 갖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결론적으로 판사가 싹 다 빠졌어요. 사법농단 판사들이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법리를 좀 바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지금 우리 오늘 얘기했던 MB 정부에서 했던 불법 사찰들 싹 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임성근과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임성근도 지금 법원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근데 가만 보면 영구적인 권력은 재벌, 경제 권력 그리고 지금 언론 권력 이런 사람들이 영구적 권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뒤에 보는 사찰 문건처럼 그때 그 정권들하고 결탁을 했거나 아니면 보조 역할을 해서 같이 자신들의 영향력 권력을 행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를 어쩌면 침해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 눈 감고 가만히 있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주사기 뭐 방역 좀 잘못된 거 난리 났다 나라 망하라고 뭐 굿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예언하기에 이거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한다? 절대 못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기사도 안 나온다 저는. 재판은? 재판 없다. 재판 없다. 기소도 못 할 수 있다. 기소를 못 하는데요. 재판이 없다. 다만 김성수 대로 같은 우리 김성수 평론가 등등 유튜브나 매체에서 계속 얘기를 좀 할 것이다. 그렇게 안타깝게 예측을 합니다. 참혹하다. 참혹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진짜 독재 국가나 이 여기서 하는 건데. 아니, 진짜 근데 사정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역 같은 진짜 이거.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데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걸 안 하면요. 다음에도 그래요. 또 하겠지. 또 하고 에이, 옛날에 그래 빠져나갔는데 뭐 직권남용죄 안 된다면서 또 해. 또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잡으면 또 해. 또 한다고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박지훈 사찰 당하는 거야 이제. 저는 뭐 사찰 당해도 뭐 없는데 뭐 없어요. 화이자를 갖다가 안 놔주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놔준다면은 나는 거부하겠다.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아예 사표를 쓴다. 계속 강요하면 이랬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전반부는 그래.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사례를 보여주고 실제로 어디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다. 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심각한 아나필락시스인가에 빠지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적다. 화이자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명서 돌리고 있어. 백신 접종 거부한다 그러면서. 안티 뭐 맞지 마라. 백신 뭐 어쩌게 해가지고 그거 돌리고 있어 또. 아니 백신 뭐 늦었다고 생 난리를 치더만 뭐. 그러니까. 뭐냐고 뭐 무슨 장난입니까? 백신 늦다미. 그걸 빨리 맞고 싶다미. 그래갖고 빨리 맞게 해줘. 또 맞게 해준다 할 때 안 맞는다고. 안 맞는데. 보도에 사커. 하여튼간에 나라 망하고 나라 망. 다 죽었으면 좋겠나 그냥. 아유 성질내면 안 되는데. 아니 계속해. 아니, 언론 괜찮아. 언론 나 이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일본 속국 됐으면 좋겠어. 왜 정신을 못 차리실까? 딱 그거야. 일본은 지네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주사기 달라고 그러니까요. 구걸을 해. 그랬는데 오늘 너무 속이 시원했던 게 뉴스공장에서 그 부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일본이 8천만 개를 4월까지 보내달라고 했다. 네. 그런데 우린 검토 중이다. 그래서 김어준이 달란 대로 다 준다고 생각하는 게 참 희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 생산하는 국내에 사용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 그런 걸 보도하라고요. 그런 거를
설사 좀 그 꼴보기 싫더라도 이거는 팩트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걸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돈도 못 벌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어떤 체념밖에 없는데 왜 더 불을 지피는 또 보도를 거짓 보도를 지금 일삼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백신 늦었다고 그 난리치고 일본 막 백신 잘 했는 거 아니야? 이 카드만 또 백신 들어오니까 백신 안 만든다고 또 또 그 보도했었고 오늘도 아이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로 백신 접종하는 한국 맞기 싫다며 맞기 싫다고 가잖아 그러니까. 맞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미국과 미국 일본 가든가 그러고 딴 데 가요 그냥 뭘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보도는 위험하다 맞지 말라 맞지 말라는 그 보도잖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또 중앙일보는 어? 제일 꼴찌다. 뭐 어쩌라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래서 그 조선일보 예전에 보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빨라도 2월달 뭐 이렇게 그 저 일본 뭐 접종 일본은. 얘기하면서. 아, 일본은 뭐 이르면 2월달인가 그렇게 써놓고. 그 우리는 아주 늦은 것처럼. 아 그랬구나. 일본은 늦어도 2월이면은 접종이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빨라야 2월이다. 똑같 2월은 똑같은데. 무조건 욕을 하려고 그냥 뭐. 무조건 욕을 하려 그래. 딴 데 가라, 딴 나라 가라고. 거기가 살아보시라고. 일본 가 살아라 그냥. 니네 나라야 거기가. 그쪽 니네 나라인가? 아니 이 정도 되면 약간 그냥 거짓말에 칭찬해도 돼요. 사실은 이런 딴 거 말고 이런 부분은 방역 부분은 다른 거 쟁점 삼아 가지고 보도를 하라고 부동산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있는 것도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게 싫다라는 거 저는. 그럼. 국민들이 사실 이 방역 관련돼서는 좀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야 이게 효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있다고는. 아이고. 저번 독감 백신도 그래서 천만 개 이상을 갖다가 폐기했어. 아니 하독하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무슨 뭐 일부 아주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JK 김동우 네. 거기가 뭐 방송을 갖다 잘렸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렸냐 나도 잘렸 난 진짜 더 잘렸어 여기 더 많이 잘렸어 이씨 방송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뭐 뭐라고요 형이 못하는 게 아니고 방송 한두 개 합니까 저는